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 오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우였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함,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부모님 뜻대로 진학을 해서 행정학과에 들어갔는데 워낙 저랑 안 맞는다는 거 실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배우를 한번 주기 전에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극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해서 아, 이걸 업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감사하게 하고 있게 됐습니다. 웹드라마 중에 오여정이라는 웹드라마가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주에 사는 경주라는 인물을 연기했거든요. 그 서울에서 어떤 결핍을 가지고 무작정 지방에 그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하다가 경주에서 그 경주라는 인물과 딱 맞닥뜨리는 주인공 옆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좀 가감 없이 그렇다고 이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는 캐릭터. 그래도 경주에서 이제 토박이로 살고 있는데 경주말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욕심에 나름 있어 보이고 싶고 서울말을 이렇게 나름 사용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이게 사투리가 아니라고 그러고 누구는 되게 잘한다고 그러고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이게 사실은 자기 네이티브가 아니면은 다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구나, 더 분발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독립 장편 영화 중에 물속에서 숨쉬는 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준석 역할을 연기했었습니다. 그 제 아이 아버지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슬픔 속에 잠기는 그런 캐릭터이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이제 도시가 대구란 도시를 베이스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그 티피컬한 스테레오타입 이제 극중인물 준석을 허투루 준비했을 때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형님 붙잡고 막 계속 얘기도 많이 해보고 스스로 되묻기도 하고 그 한 신을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처음으로 관객이 두려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흉부외과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남고 네, 워낙 너무 좋았어요. 흉부외과는 감독님도 워낙 좋으시고 좀 은덕에 힘입어가지고 네, 문승재 라는 캐릭터고요. 네, 유일한 레지던트라서 이제 보통 흉부외과에 이렇게 실제로도 많이 지원이 없고 TO가 이제 미달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좀 현실성을 반영을 해서 실제로 레지던트가 이제 한 명밖에 없는 흉부외과도 많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극 중에서 이제 한 명 유일한 레지던트로서 했고 그래서 워낙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안에서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교수님들과 펠로우 선생님들께 그리고 나름의 귀여운 막내로서 귀여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Oh Dong-min said he tries to show his real qualities when he acts. So we asked him what kind of characters he wants to take on in the near future. 저는 저를 가지고 많이
역할에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연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느껴지고 조금씩 조금씩 아 이런 면이 있었어 나한테 그래서 깜짝 놀라는 지점들도 있고 너무 일상적인 저의 모습이 정제하고 싶은 저의 모습이 가끔 튀어나온 때도 있고 이제 어쩌면은 매력으로 배우로서 매력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창피하지만 내버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는 경우에 아, 저 사람 연기를 할 때 혹은 삶을 살 때 현장에서 이 지점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 그쪽으로 덕과 저희 인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Oh Dong-min always does his utmost when opportunities come knocking on his door. His hard work has paid off. And he is receiving a lot of love from viewers. We hope to see Oh Dong-min more often in various works this year.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새 미세먼지, 저도 미세먼지 한 3시간 노출됐다가 피부가 뒤집어졌거든요. 미세먼지 많이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